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 강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. 송 전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경선 캠프 관계자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. 초성우 기자, 압수수색 대상이 여러 곳인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네,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서울 거여동 자택과 인천의 옛 거주지, 그리고 송 전 대표 외곽 조직격인 여의도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. 경선 당시 민주당 캠프 관계자 주소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지난 24일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닷새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.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당시 돈봉투 살포 자체가 송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던 만큼 민주당 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현금 9,400만 원을 뿌리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단순 인지 이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 간 통화 녹취 파일에 송 전 대표가 언급된 점 등을 미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송 전 대표를 지목한 상태입니다. 송 전 대표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자금 조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추궁할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